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거문도로 가가지고 일주일 정도 몇 편 찍어 오려고 합니다. 근데 거문도에서 영상을 찍을 때 항상 거문도 도착해서 오늘 뭐 어떤 컨텐츠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거문도 들어가는 과정을 좀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간단하게 거문도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얼마나 차로 운전해가지고 폐차를 빨리 시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혼자 폐차 치기 싫어요. 같이 시켜요. 렛츠고. 여보, 나 갔다 올게. 같이 와. 금방 올 거야. 가지 말라고 말 끝나기도 전에 그렇게 말하죠. 그런 말을 할 줄 알고 너가 맨날 그런 말을 하니까. 자, 여러분, 우선 거문도에 가기 위해서는 여수 여객터미널로 가거나 녹동 여객터미널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여수가 좀 더 가깝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녹동으로 갑니다. 왜냐면 아침 7시에 녹동에서는 탈 수가 있고 일찍 들어가서 컨텐츠 일찍 시작하는 게 좋기 때문에 녹동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녹동항의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개 리친 리브럴 유튜브 하지 마세요. 생물 유튜버 특히. 자, 그럼 6시간 반 동안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리발. 그냥 집 앞에서 해롯을 할걸. 은혜 전화 왔네요. 아버 어디야? 가고 있지. 근데 출발한 지 5분 만에 전화하면 어떡해. 다시 시간이라. 돌아. 다시 내게 돌아와. 아니, 애기가 나올 것 같아. 애가 나올 것 같아. 구랄 치고 있는 내게. 그냥 끊어. 알겠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남성분들, 이렇게 하면 전화를 빨리 끊을 수 있는, 오, 이따가 알려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시간들. 도착 리발. 6시간 반에 장전 끝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내일 배가 아침 7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근처에서 잠을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배를 타고 갑니다. 항상 거문도 갈 때 요런 식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숙박비가 붙는 거죠. 그래도 들어가면 여러분들한테 양질의 컨텐츠를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기쁩니다. 기쁨하는데 운전은 개로 같아 리발. 아이고 죽겠다. 내게 봐요. 나타나다. 다음날 돼서 상으로 왔거든요. 근데 우선 동료를 만나야 됩니다. 아이고, 이 누구신가? 리틀 파이구만. 아, 귀엽네. 보고 형은? 바빠요. 드디어 내가 히트 TV 먹었구나. 왔어? 오랜만이다, 골리. 보고 싶었잖아. 보고 형은? 어복이 없잖아. 가자. 가자. 자, 여러분, 이제 이 배를 타고 무려 3시간을 더 들어갑니다. 출발. 자, 여러분, 3시간 지났습니다. Welcome to 러문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9시간 반 동안 이동을 해야 거문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오늘의 컨텐츠가 뭐냐면요, 피드티비 하면 바로 통발이잖아요. 근데 미끼를 넣기 전에 다른 미끼를 넣고 일주일 동안 숙성시킨 통발이 있대요. 그래서 그 통발 먼저 걷어서 조감물을 보고 그 다음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가시죠. 뭐 넣었어요 여기? 일반 여름에 나오는 통옥수수. 옥수수 해본 적 있어? 스위트콘은 해봤는데 옥수수는 안 해봤지. 스위트콘 대박 나왔어? 스위트콘 대박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조과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긴 내가 봤을 때 네 손톱 깨물어 넣어도 조과가 나쁘지 않을 거야. 제가 봤을 때 미끼는 약간 그런 것 같고 숨으로 오는 것 같아. 애들이 은신하러 오는 거구나. 플러스 냄새가 하면 더 좋은 거고. 여기 항상 통발을 히트TV에서 세 개를 넣어두거든요. 대왕통발 하나에 쉬운 통발 두 개예요. 대왕통발 진짜 힘든데 누가 할까? 근데 형님 안 보죠? 살이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요새 운동하고 있어요. 고혈압 와가지고. 대왕통발 다 그쳐. 운동해야 되니까. 씨발 배 시간 몇 시라고. 알겠습니다. 운동하신다. 그래. 악력 한 번만 해볼래? 아이고. 애기만 했다 이렇게. 과연 옥수수 통발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 손맛 어때? 없는 아니 아닌데. 별 불가사리 두 마리 봅니다. 정답입니다. 야, 냄새가 안 나서 숨으로 온다며 이렇게. 올라와봐. 싹 어, 뭐야, 뭐야? 야, 뭐야, 군수! 낚시다, 어, 낚시! 군수! 아, 군수 없어, 군수 없어. 군수 있어. 없어. 나 눈 찔러. 없어. 이거 얼마 됐어, 지금? 6일, 7일 된 거. 6, 7일? 거의 일주일 된 겁니다. 와, 냄새야! 와, 개썩은 애 한다. 왜 개썩은 애 하는 거야? 비구소. 낙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어, 야 돌문어야 이거. 정우이 또 이런 거 바로 그 자리에서 먹는다고. 못하겠어. 개고등 두 마리. 아, 근데 사이즈 미쳤다 이거. 찢기다니 진짜 맛있을 것 같다. 이게 맛있어. 이거 까면은 게살이랑 똑같아. 자, 여러분, 얘는 용춘올레기 황놀레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작은 사이즈죠? 겁나 작죠. 그냥 성체 정도? 겁나 작죠 하고 성체라고 하면 말이야. 잘라주세요. 자, 여러분, 근데 이 놀레기를 보면 아파요. 아프네. 얼른 놔줘 이거. 이거 자연치유가 되니까 바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더 멀리 꺼져라. 낙지가 얘를 먹었네. 미역지. 확실히 형, 문어나 낙지가 생선을 먹을 때 내장을 먼저 먹더라고. 두 종류는 빨아먹거든. 쪽 빨렸네 지금. 그럼, 이것도 맞아. 정훈이가 쪽 빤다고 들었는데. 지금부터 친다 이거. 내가 그러지 않고 네 입모양 보고 바로 쳤잖아. 저 미역지는 따로 분리해서 버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동해에 있는 개군소랑 좀 달라. 동해에는 그냥 연갈색인데 여기는 좀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는 개군소입니다. 그러면 창군소랑 야랑 부부부 했구만. 하이브리드 군소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웃긴 게 얘네 자웅동체거든. 어, 처음 알았어. 자웅동체인데 짝짓기를 해야 이게 생성이 돼. 근데 다섯 마리씩 해 한 번에. 너 엄청 부러워하는 표정이네. 얘네는 방생해줘. 야 이거 루랄 같다. 처진 루랄. 방생. 자 저 멀리 가죠. 자 소라기도 다 방생해줄게요. 가라. 자 다음 거 콜리. 올라오다. 오 개 크네 통발. 야 뭐야. 야. 야 저거 뭐야? 우와. 우와, 이게 뭐지? 느낌 이상해. 잠깐만. 아, 문어네, 문어. 돌문어. 야, 이거 너무 작다, 맞지? 자, 문어 놔줄게요. 커서 보자. 빵무늬가 되라. 적금이에요, 저거. 히트띠비 적금. 볼락새끼인데 아, 이 정도는 살려주는 겁니다. 볼락 금지체장 15cm라서 방생하도록 할게요. 7cm. 아유, 팔팔하다. 이게 개볼락이잖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더라. 이거 큰 사이즈 봤어요? 40마 이런 거. 40이 있어? 아빠 어장을 가면 40마 이런 게 하나씩 들거든. 그거 한 마리에 3만원에서 5만원에 사가더라고. 겁나 비싸네. 이거는 방생할 거지? 방생해야지. 침 나오게 하는데 가자. 저 멀리 꺼져. 이 쏨뱅이는 저희 영상에서 가장 많이 등장해요. 여기 세고 세어요. 이거 매운탕으로 진짜 맛있는데 오늘은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살려주도록 할게요. 살까? 자 가라. 야 얘는 횟감이다. 야 또 정훈이 형이 쥐놀림이랑 일반 놀림이랑 구분한 방법 알거든. 너 내 유튜브 보고 배웠다며. 티 났어요. 꼬리가 수직이면 뭐다? 쥐놀림이. 일반 놀림이는 꼬리가 이렇게 안쪽으로 오목하게. 아 아니다 동굴 이렇게 파여있나? 그래요. 아 이렇게 돼있다. 이렇게. 내 거 영상 안 봤구만. 감이롭습니다. 자 여러분 저거 킵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인마 이거 궁금해. 이게 뭘까? 이거 처음 봐 너도? 처음 봐. 너도 처음 봐. 거문도에서? 조심해라. 아 그래. 야 움직여 움직여. 이거 약간 달팽이류인가 보다. 갬밍숭 달팽이 뭐 요런 종류의 하나 같은데 군소친척이라고 보면 됩니다. 군소친척이요? 맛 좀 볼까? 이거 황금보초생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입인가 봐. 어 입 있다. 뭐야. 입 있다 입 있다. 우와. 자 여러분 이건 방생할게요. 네. 아! 야 저거 진짜 뭐지 너무 신기합니다.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면. 대왕 통발 제가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가? 와 춤풍이 아버지. 근데 얼굴만 봐도 살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형님. 이도 인사 한번 해봐. 안녕하십니까 형님. 그래 반갑다. 형님도 요새 그거 하는 거 아니죠? 뭐? 어 오만 가지? 오우 와 야 씨 오랜만에 해도 요거는 너무 무겁다. 맛있어. 전한 거 보이니? 야 올라온다 보인다. 어 뭐 어 개 있다 개. 오 많다. 뭐야? 야, 우와 개 많은데? 야 이거 볼락 아니야? 야 왜 근데 헐떡거리지? 원래 운동은 이게 맛있는 거야. 아~ 헐떡거리는 아~ 그때 근육이 키워진다고. 아~ 저도 좀 다 빠진 거야 뭐 형님? 네 살 많이 빠졌다. 왜 빠졌어? 많이 힘들어요. 야 사이즈 좋다 진짜. 볼락 사이즈 너무 좋아. 이 정도면 진짜 맛있긴 한데 우리 놀래미도 챙겼고 낙지도 있으니까 방생 가라. 어 이거 홍민꽃게? 홍생민꽃게. 얘는 알도 없는 암컷이에요. 야 잠깐만 내가 걷었는데 왜 얘가 설명하고 있어. 형 잘했네. 야 좀 보이지? 좀 자연스러웠는데. 홍생민꽃게가 좀 신기해. 왜요? 이게 없어 다른 데는. 저희 집 앞에서 잡는 돌게랑 생김새 이런 거 똑같거든요 진짜로. 이상하게 거문도에서는 이런 홍 색깔이 잡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합니다. 이거 안 먹어봤죠? 안 먹어봤어. 이거 그냥 엄청 진해. 아 달라? 정훈이 형이 맛 감별사잖아. 정훈이 형의 말 한번 들어보자. 맛이 어떻게 다릅니까? 냄새부터가 달라니까. 한번 맡아보세요 이렇게. 아 안 나죠? 자 여러분 얘는 암컷이기도 하고 방생할게요. 아유 저 멀리 꺼져라. 이게 뭐야? 쏨뱅이. 아까 그 쏨뱅이는 확실히 아니잖아 맞지? 약간 발색이 달라. 이것도 그건가? 개볼락이랑 쏨뱅이랑 우이우이. 얘도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라. 이 다음 미끼 이제 한번 넣어보시죠. 다음 미끼 또 빵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하거든요. 아, 검은대 올 때 사왔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진짜요? 근데 이거 닮았다니까 형이랑. 미쳤냐 이게 진짜로? 이 새끼 지금 눈, 코, 입 있냐고. 코. 아 코가 닮았어? 코. 네 코. 아 개똥 같은 거네. 히트팀에서 한라봉 하나 사달라 그래가지고 사왔거든요. 이런 거 비슷한 거 한 적 있지 않아? 귤 했었지. 귤 어땠어? 좀 저조했던 걸로. 아, 자 여러분 이거 바로 넣어줄게요. 자 이런 거는 망태기에 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한번 밟아줘야겠다. 그래야 즙을 내야 돼 즙을. 플라야 그래. 두 번째 또 밟아놓고. 정훈이 또 이런 거 그냥 안 던지지. 그럴 줄 알고 준비했구만. 그런 게 없어요. 에헤 아워. 마지막 거 제가 할게요. 오! 오~ 뜨거운 코트를 가르면! 이것도 또, 런지. 요거는 얼마나 묵혀둡니까? 3일. 자, 3일 후에 확인해보도록 하고, 저거는 이제 다 같이 한번 맛있게 먹을게요. 라삭라삭. 저런 아까 잡은 낙지랑 쥐노름 해가지고, 쥐노름에는 회를 먹고, 낙지는 뭘로 하죠, 전선생? 신선하니까, 탕탕이로 바로. 낙지 탕탕이라 해가지고 한번 조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쥐노름에는 비늘이 얇아가지고, 잘 쳐집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 얇으면은 꼼꼼해야 됩니다. 비늘 진짜 얇네, 이거. 얇은 만큼? 꼼꼼히. 잘하네. 정훈이 동생 아닌가? 좀 모자란 동생 덧네. 좀 아파요. 자, 내장 싹. 빼주고 마가미를 딱 잡고 뜯어주면 내장까지 싹 다 나오거든요. 이야 생선인 다 됐네. 생선 저 눈 마주치잖아요. 둘리 가시고기 대신 빼만 나요. 빼만 깨끗하게 이제 안을 씻어주겠습니다. 대가리 먼저 따주고 여기 저 칼집하고 싹 내줘요.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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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헤헤 내주고 이제
노래미는 정말 간단해. 튀어나온 뼈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칼 한 방에 가면 되거든. 그냥 죽을 까면 되는 느낌. 그냥 병 사도 가는 똑같네. 느낌. 오. 이게 나야. 그다음 뱃살. 네. 딱 칼 넣고 들어 올리면서 최대한으로 하죠 이렇게. 이야. 이거 처먹으러 간다. 가.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손질 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크기로 잘라드릴까요 선생님? 보통 크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정원이가 예쁘게 겉에 둘렀거든요. 자, 이제 낙지는 콜리가. 물로 헹구면 안 된다고요? 아, 물로 헹구지 않고? 물로 헹구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면장갑으로 쭉 짜면서 빵이랑 거기에 있는 이제 이물질들 다. 아. 그렇지. 이러다 손질 끝입니다. 이 칼로는 탄탄이가 아니라 그어야 돼요. 아, 그어야 되는 칼이구나. 오야. 이야.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머리통은 이렇게 한번 끄어가지고 내장 이렇게 싹싹 긁어내. 아. 저는 안 긁히나봐요. 어, 좋아. 아유, 맛있어. 맛있다. 탄탄이 끝. 오우야. 이야. 그리고 깨. 이야, 기가 막히다. 자, 여러분 옥수수 통발한 애들은 산낙지랑 쥐노래미 회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먹어야 돼 이거? 낙지. 낙지부터 먹어야 돼? 근데 향 진짜 미쳤다. 초베르. 진짜 맛있어. 소금 쳤으면 짰다. 지금 딱이다. 딱 달라붙는 이 느낌 너무 좋아해. 뚜아 받으네 막. 나 한 움큼 먹었잖아. 안 질겨? 진짜 안 질기네. 아이고 얘 이거 뭐야? 더블로 먹으라고. 낙지가 힘이 너무 좋아서 접시. 야 무슨 일이야? 이게 왜 형 해 이렇게? 이게 왜 해 한번 봐야지. 자, 간장 딱 찍어가지고. 아. 초베르. 초록초록. 엄청 단단한 회와 무른 회의 중간 느낌이야. 서걱서걱서걱 딱 이렇게 그냥 씹혀서 넘어가는 살살 녹는 그런 느낌이야. 자, 여러분 이제 3일 뒤에 한라봉 넣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건져가지고 뭐가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안 들었으면 요거 먹은 걸로 만족하고 거기 들으면은 든 걸로 더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3일 뒤에 봐요. 다성났어? 3일 지났습니다. 근데 3일 지났는데 제가 몰골이 굉장히 초췌하죠.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틀차 3일차 영상들을 다 실패를 해가지고 3일차 동안 아무것도 못 찍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지금 굉장히 초췌합니다. 고생들 하고 얘네들 얼굴 보여드릴까요? 면목이 없습니다. 이건 절대 네 잘못이 아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바로 한번 걷어보러 가도록 할게요. 정원아 걷어라. 올라와라. 어기하기 요라차. 어기하기 요라차. 가망이 없을땡. 가벼워? 봤다. 뭐야? 아, 진짜 괴롭겠다. 다 없을 것 같은데. 야, 근데 나 이 검은도 오는 장면까지 다 찍었는데 이거 날리면 어떡하냐. 야, 씨야, 다 불었네. 야, 이거 근데 어쩔 수 없어. 내가 봤을 때 여기는 한라봉 향으로 들어오지 않을 거야. 분명히 숨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했잖아. 여기는 또 가능성이 있어. 콜리야, 걷어줘라. 꽝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형님. 뒤질래? 어야기여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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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아, 없다. 없어. 있어. 와, 군소 있어. 야, 군소 몇 마리야? 개군소 있어, 확실해. 냄새가 나. 야, 개군소 냄새 엄청 나네. 형님. 왜? 이것 뭐, 팬이 드시라고. 네 아가리 안 하면 진짜 혼난다. 예? 자, 여러분, 여기 개군소고 저기에 창문소입니다. 지금 보랏빛 저쪽에만 묻어있죠? 진노래미랑 해서. 꼴랑이 괜찮은데? 야, 얘 한번 꼬리 보자. 진노래미네. 놀래미는 금지체장이 있나? 놀래미는 없고, 진노래미는 있어. 얘가 진노래미잖아. 얘 진노래미야. 근데 얘는 애매하다. 얘 삼자 안 되면 방생한 게 낫지. 첫날에서 먹었잖아. 아, 그래. 진노래미 방생. 저 멀리 꺼져. 진노래미 여기서 뭐라고 불러? 게르치. 그건 경남 아니야? 경남 쪽이. 경남 쪽 게르치. 동해 쪽은 뭔지 알아? 주새끼? 돌삼치. 그렇지, 역시야. 땡! 이렇게. 유튜브가 덜 됐구만. 주삼장님. 그래도 콜리 통발에서 먹을 수 있는 거 나왔잖아, 해상. 뭘 소리야, 이거 가져가야지. 아니, 뭘 저거 니네 얼굴에 던진 한 마리씩. 저는 형님 여기 묻혀드리려고. 너 힘세? 저 힘세죠, 형님? 나던데. 아, 역시 푸르다. 한마디에 이래갖고 히트 뺏겼나? 자, 여러분 썸뱅이? 일단 얘는 좀 까졌다 해야 되나? 그러네, 아프네. 얘는 보내줘야 될 것 같아. 제가 사실 썸뱅이를 좀 안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만약 잡히면 먹어보고 싶었는데 아픈 애는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얘는 방생하도록 할게요. 와, 야, 군소 무슨 럭비공만 하네. 와, 야, 정원아 니 좋아하잖아, 군소. 이야. 가자, 김프로. 이야, 멋있다. 자, 방생 개군소도 살려줄게요. 풀어야 가래. 이건 무조건 챙겨야지. 해산 무조건 챙겨야지. 볼락은 어떻게 할 거야? 둘 다 챙겨가도록. 좋아요. 자, 일단 여러분 사과통말 남았거든요. 거기 먹을 게 들면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해산 볼락 조금 부족하긴 해요 사실. 올라와라. 와, 진짜 먹었다. 어기야기요. 아차. 어기야기요. 아차. 올라와. 꽝이다, 꽝. 뭐 없는데? 오! 와! 오! 있다.
나팔고동이니까. 어? 나팔고동? 어? 이거 나팔고동이야? 어, 나팔고동. 제가 뉴질랜드에서 이거 먹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먹으면 안 되는데 거기서 먹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나팔고동은 맞는데 미안. 개고동이지. 어. 아이씨, 오히려 다행이야. 나팔고동에서 나왔으면은 큰일 난다 진짜로. 살려주면 되는데 있니? 그래도 죽어 있을까봐. 아. 어, 어. 거기까지 생각 못하네. 니콜리한테 좀 배우고 와. 와. 아직 유튜버 멀었다. 전 아직 배움에 길이 멀지 않네. 갑자기 인정한다고? 다양하게 들었다 여기. 와, 야야야. 좀비 그이 와라. 저거 좀비 가져가야겠다. 진짜 폐각이 나팔고동이네 저거. 자, 그럼 일단 나팔고동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나팔고동의 폐각인데 여기 안에 소라게가 들어간 건데 나팔고동 특징 뭐냐면 여기 이제 찍찍찍찍 선 있죠. 이게 어느 정도 자라면은 나옵니다. 어릴 때는 여러 문양이 안 나와요.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큰 크기인데 이거는 멸종위기종 1급이어가지고 무조건 방생을 해야 됩니다. 얘네는 불가사리도 먹어주고 하니까. 자, 그래서 얘는 일단 방생할게요. 개고동이니까. 자, 가라. 볼링. 얘 뿔소라에 들어가 있는. 이거 뿔소라 아니구나. 뿔소라 맞아? 뿔소라 맞아? 형님. 왜? 뿔소라도 모릅니까 형님? 이거 뿔소라 맞지는 아무나 모르는 게 형님. 불량. 그게까지 생각 못하네. 그거 아닌데 형님. 한마디만 더 하면은 2초를 더 뽑는데. 너 멀었다 임마. 자, 그럼 요것도 같이 방생해줄게요. 스트라이크. 아! 그렇지. 자, 그리고 요거는 지겼습니다 여러분. 낚시 컨텐츠 실패했을 때 용치 놀래기 막 계속 잡았거든요. 근데 얘는 좀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보시면 엄청 날카롭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얘도 방생을 해줄게요. 어우. 가. 야, 솜뱅이 크다. 이건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여러분. 솜뱅입니다. 얘네는? 얘네 솜뱅이잖아. 근데 얘도 색깔이 다른 이유가 뭐야? 암수 아닐까? 아니면은 자란 환경이나 이런 게 다르거나 아종이 다르면은 색이 변화가 있거든요 동물들도.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솜뱅이 3마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색이 다른데 어쨌든 3마리 다 솜뱅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3마리는 챙겨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솜뱅이를 제가 먹어보고 싶어가지고요. 검은데 근데 이틀 정도 더 있거든요. 그러면은 컨텐츠 찍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얼려놓고 집에 가서 은혜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성공했습니다. 아, 드디어 3일 만에. 자, 여러분 집에 가서 봐요. 라상라상.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쏨뱅이를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얘가 바로 쏨뱅입니다. 얘는 낚시를 하면 굉장히 많이 잡히는 어종이고 얘를 낚시로 많이 잡았을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지느러미에 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는 쏘이면 굉장히 아픈 어종 중 하나인데 이 녀석이 굉장히 모순인 게 뭐냐면 굉장히 많이 잡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버리지만 맛은 진짜 끝내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쏨뱅이랑 요리를 해볼 건데 오늘도 세상에 없는 요리를 갑니다. 뭐냐면요. 뭔데? 스포. 나 꿀밖에 하려고? 어. 아, 한번 해봐 해봐. 왜 돼지처럼 무서우냐 너? 그렇게 웃는 사람 가스라이팅 아니야? 죄송한다. 자, 근데 너 보통 볶음밥 먹을 때 무슨 볶음밥 먹어? 생선 볶음밥. 미친놈이. 생선 볶음밥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자, 여러분 보통 볶음밥 하면 다양한 볶음밥이 있는데 생선 볶음밥은 사실 없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요 생선을 잘게 썰어가지고 생선 볶음밥을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거두절미하고 이따 이렇게 다 씻었거든요. 자, 우선 여기서 비늘이 많기 때문에 비늘치기로 비늘 먼저 한번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찌로 벗겨 조져 벗겨 조져. 자, 여러분 이렇게 비늘 싸다 벗겼으면 일단 가장 위험한 지느러미를 가위로 잘라줄게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살아있을 쏘이면 얘네가 미세한 독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겨드랑이 살짝 벌려가지고 머리를 딱 딱 쳐줄게요. 라사! 사무라이! 라사! 사무라이! 네, 머리 잘려주면 머리 다 버리고. 자, 배 갈라주고. 자, 요쪽 싹 다 한번 씻어주고 올게요. 하나, 둘, 셋! 보트야! 자, 포를 떠보도록 할게요. 그냥 여기 딱 하고. 라사 사무라이. 반대로 그냥 같이 바로 돌려버려서 사람들이 포 뜨는데 반대쪽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신창이 되는데. 반대쪽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치, 그 갈비도 있죠 이런 거. 사실 뭐 회로 먹으면 요걸 살리겠지만. 아, 잘라 뭘 살려 너가. 고맙다 이랄게야. 한번 이거 살려볼까 이거는? 아니 그냥 잘라. 고맙다 이랄게야. 그리고 여기 거미 있어. 어디? 어딨어? 아, 뭐야 미친. 아, 여기 있다. 자, 잡았어. 보여? 어.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올라가 제발 올라가. 죽어라! 야, 이 쏨뱅이가 타생선보다 조금 안 떠진다. 왜 그럴까? 이건 똑같이 하니까 그렇지. 왜야! 님 쭈뿌하게 나오는데 왜 똑같이 해! 가자! 그런 말도 하면 안 되지! 근데 너가 더 안 좋을 것 같아. 욕보다. 방금 어때? 약간 화난 놀부 따라하던데? 자, 여러분 이렇게 포를 떴으면 잘게 잘라줄 겁니다. 맛도 안 나오네, 씨. 초 치지 마. 자, 이렇게 잘게. 이씨, 맛도 안 나오긴 하겠네. 여보, 왜 그래? 너가 여기서 그냥 웃으면 다 넘어가는 거였는데 일부러 나 보내려고 지금 찝었잖아. 그게 여보, 아니라 욕을 하면 어떡해. 너 너무 세게 했어. 너 너무 무섭게 했어. 아, 너 내가 무서웠던 적이 있어? 때릴 때? 저는 맹세코 은혜한테서 훔치고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너 뿌듯해 하지 마, 이런 걸로. 머리 좀 이렇게 좀 해봐. 치료 땀 때문에. 잘생기게 조금. 더러워. 나 지금 손이 없어가지고. 움직이지 마. 꺼져, 꺼져. 아니, 꺼져, 그냥 꺼져. 아니. 됐어? 아니, 씨발, 그냥 때려. 불쌍해. 니가 했어, 불쌍하게. 자, 여러분, 이렇게 조사쓰면 볶음밥에 들어갈 야채를 손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꺼. 그거. 때리게. 거의 프로리야, 너? 때릴 거야. 첫 번째 야채는 바로. 로추. 아니, 옷 색깔 때문에 그냥 그렇게 걸어오는 사람. 라서 끼야호! 라서 끼야호! 로추 여기다 딱 두고. 다음 채소는. 그게 생각에는 다른 컨셉. 아가리 좀 해. 파프리카는 조금만 딱 해줄게요. 방금 진짜 깔끔했다. 닭 안 잘렸는데 뭔 개소리야. 마지막 채소는. 이거 노린 거야, 근데 정확하게. 은혜 표정이었죠. 저기. 내 남편이라고? 분명히 시청자분들 이런 반응이었을 거야. 나는 그걸 원했던 거야. 부추도 라사 사브라이 라사 코르동 라사 리바기베네. 그 부추 왜 이렇게 커? 부추가 어차피 열에 가해지면 쭈그러지기 때문에 커도 하면 작아. 요리를 안 해서 모르잖아. 그럼 적게 썰면 되잖아. 요리를 안 해서 모르잖아. 내가 아침에도 밥 해줬잖아. 요리를 안 해서 모르잖아. 아, 나 안 할래. 요리를 안 해서 안 하잖아. 진짜 뒤진다. 진짜 뒤져도 모르잖아. 아, 옵! 나 이거 들으려고 한 거야. 아, 옵! 이게 너무 좋아요. 화를 내려다가 참는 그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오빠 이렇게 해버렸는데 화를 내려다가 아 참자 하는 그 순간적인 마인드 컨트롤을 할 때가 있어요. 아 그걸 좋아하면 넌 개새끼지. 자, 여러분 이렇게 야채 손질이 다 완료됐으면 바로 후라이팬에 불 붙여주면 됩니다. 후라이팬 여기 있어요. 보셨죠 여러분? 그라데이션. 우리가 초등학교 때 엄마한테 화낼 때 뭐 이런 느낌이에요. 뭔지 알지? 아~ 이 그라데이션 요거 했을 때는 죄송하다 사과하면 됩니다. 소원 X나 싫어 짜증나. 왜? 옛날에 홍대 클럽 가서 이렇게 했는데? 아 토할 것 같아. 여러분 저 클럽 잘 안 갔어요. 주소 드는 얘기예요. 갔잖아. 오빠 저 위에. 아 바로 춤출라 했는데 왜 오빠 저거 위라는 멘트로 분위기를 쌈쳐버리냐고. 위에 올라서 주라고 씨발로. 아 진짜 그게 싫다. 됐어? 어 들어가는 길이야? 어. 자 후라이팬 깨! 자 그리고 이거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어요. 임덕선이니까 덕선아 일렉트리 파이어 이런 거 주셨는데 뭐 해볼까 내가 이번에. 아 이거 진짜 근데 잘 안 나온다. 이거 너무 어렵지 사실. 어. 은혜 버전으로 가야겠다. 이거 몇으로 해? 4? 4? 400만 볼트! 자 하고 여기다가 리경규 라이자 오케이. 자 그리고 기름이 있는 동안 트월킹 추고 있을게요. 아 진짜 개더럽다. 근데 이거 트월킹이란 게 사실 남자가 하면 조금 더러워. 아, 여자가 하면은 섹시해. 그게 아니라 멋있게 하면은 괜찮지. 너는 약간 붐바야가. 개싫어. 자 그럼 지금 기름 됐으면은 자 이거 생선 먼저 넣어줄게요. 들어가라. 그 다음에 야채들 싹 다 들어갈게요. 들어가라. 여기서 약간의 란을 향 나야 되잖아요. 란을 나를 소량만 탁.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생선에 간을 안 했어요. 자 그래서 간장 간장으로 살짝 이 전체 간을 한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선을 바싹 익혀줘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생선을 먼저 넣은 거고 이 생선에서 나온 즙이 또 밥에 들어가면 또 맛있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생선 볶음밥이에요 여러분. 밥 넣고 빨리 해. 어 요새 은혜가 임신해가지고 밥을 잘 못해요. 요리를 계속했다가 어제 다 먹었다. 진짜 어이없어. 제가 그래서 요리를 못하게 하거든요. 거짓말 치지 마. 설거지도 내가 했잖아. 자 그래서 햇반을 준비했습니다. 은혜 너무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진짜 햇반 오랜만이지. 아 이거 그거네. 햇반 그거 요새 맨날 먹어서 냄새만 맡아도 알거든요. 어. 아 진짜 안 먹었더라. 조정해. 진짜 안 먹어라. 아, 이렇게 해, 알겠지? 아... 다시 해봐. 하나 둘 셋 큐. 아, 진짜 안 먹었잖아. 제게 밥 넣고 살살살 밥 좀 더 넣을까? 살짝만 더 넣을게요. 아
어때 어때 있어 보였어? 어. 은혜야 또 뭐 넣어야 돼 이제? 굴소스. 아 마요네즈. 마요네즈? 맛있을 것 같지 않아 근데? 굴소스 마요네즈 좀 섞어볼까? 어. 자 여러분 일단 굴소스. 굴소스 많이 넣으면 짜요. 어 왔네! 아이고 젖었네 씨. 자 그리고 라이오네즈. 자 이거는 은혜의 추천인데 이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밥을 마저 넣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외쳐 기분해! 루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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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빠르게 비워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생선 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뭔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은혜 씨 바로 뭐예요? 네. 그렇지. 깨를 위에 살짝. 오!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 맞으면은 사실 굉장히 맛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솜뱅이라는 고기 자체가 생선치고 육질이 질기기 때문에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먹어볼게요. 나만 더 쪘으면 좋겠다. 야, 먹어요, 먹어. 하나, 둘, 셋. 트럭, 트럭. 우와! 우와! 야. 너 마음에 들면 하고 먹어. 알았어. 마음에 들면 하고 먹어. 야 이거 어디 할 데 없냐? 아 두고 나도 말할래. 주룩주룩. 마요네즈야. 진짜 맛있어. 마요네즈 맛이 정말 일품이에요. 진짜 맛있네 이거. 야 미쳤다 미쳤어. 그리고 고추가 좀 맵잖아. 잡아주지. 그게, 어. 와. 와씨. 그리고 너무 맛있지? 끝맛이 너무 맛있어서 너무 깜짝 놀랐네 진짜로. 먹고 나서도 너무 맛있고 생선이 가끔 씹히는 게 진짜 맛있습니다. 뭔가 중국집에 팔 것 같지 않아? 어 양꼬치 아, 중국집 맞아. 그런 데서 팔 것 같은 맛이에요. 진짜 맛있네. 바로 달려오는 거. 아 뭐야. 쭉쭉.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